일찍 오시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더 고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물리적 공간 예배실에 우리의 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밤 결심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자리로 나가십시다. 오늘 이 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오늘 이 밤 저의 몸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나의 영혼 속에 예배하는 마음 주십시오. 오늘 날씨도 좋지 않고 여러 사람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 이러한 것들이 장애물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과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옵나이다. 주여, 주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감정과 생각들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분위기 따라, 상가 형편 따라, 기분 따라 되는 것, 그것은 예배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을 높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저의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변하는 나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을 높이기로 결심하십시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육체의 형편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싶은 열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 밤 결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심하오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옵나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주신 것들이시오. 주 앞에 저희들이 경배하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원하옵나이. 우리 육체의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형편과 감정의 하나님 모든 형편들을 주 앞에 들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예배하기로 찬양하기로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사람의 피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주님 찬양하고 높이기를 소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내보아 주시옵소서. 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찾아봐니 앞다가시니 그 동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의 햇살보다 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그 동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동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제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완벽하고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다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완전한 삶을 살아도 주님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 무기라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으로는, 우리의 도덕으로는, 우리의 윤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내신 독생자를 의지할 때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께 찬양할 때 내가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예배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오직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보혈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도덕과 지난날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예배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동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동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지내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위하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동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동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밤 나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큰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게는 자격이 없어 이것이 나의 큰 고민이요 하나님 장애물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삶과 내 삶의 형편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으시는 주의 은혜로 거룩하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 예배물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시온이 되려고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무지한 자들은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영광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다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취향이 달라졌고 더 이상 예배와 찬양은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봉을 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분의 영광의 문이 왜 쉽게 열리지 않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범죄할 때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정결치 못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죄악 중에 있을 때 흥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경고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때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때 쓰임받았고 한때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였던 제사장이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지 주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변명과 핑계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흥은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여러분 어떤 구시대에 옛날 오래된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 꿈같은 동화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세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왜 안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가는 사람들의 예배가 죽었습니다. 찬양은 식었고 예배의 생명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경험이 주님 임재하시는 경험은 없이 예배를 시작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를 슬퍼합시다. 이 땅의 생명을 잃어버린 찬양을 슬퍼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문이 확실히 열리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도 있고 가락도 있지만 예배는 있는 하나님 예배 시간은 있지만 주의 임재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나의 찬양이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밤 그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영광을 얻을 것이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는 거룩하다는 시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나 자신이
거룩한 그릇이 되어 주께 쓰임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은 있지만 예배당은 있지만 주님 계시면 상실해 버려 봅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생각합시다. 여러분 부흥은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 부흥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이 땅에 예배가 살아는 것을 보기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시대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날마다 지식은 깊어지지만 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계시가 종료되고 멈추어지고 주님의 영광과 환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옛날의 일이지 더 이상 우리의 시대의 일이 아니다 라고 변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암흑천지 깜깜한 그 한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라 어리디 어린 작은 소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산 땅에 하나님과 사랑과 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똑바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요청인 줄 알고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마음을 작심하여 주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으로 올리밤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범죄하는 저 온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오른손 높이려고 한번 기도하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관심과 소원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열망과 소원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바라는 것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 땅이 주의 부흥의 불꽃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주의 얼굴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하기 시작하네.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가까우십니다. 나는 가까우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원한 지체들은 우리 다 자리에 서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난 보네 주의 영광 주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주께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습니다. 진동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누가 문을 열면 받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를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를 송축하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강하고 견고하신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흔들리기 전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견고하시다면, 하나님이 견고하시다면 우리도 견고합시다. 함께 하나님이 요동치 않으신다면 우리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주간 문을 열며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더 고백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간 문을 열며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를 성전 성전 하나 아멘.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 사랑할 자 없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진동치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를 송축하라. 주 앞에 사랑할 자 없네.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위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으면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어나십시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기도한 건 합시다.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다. 얼굴을 보시고 한번 합시다.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할렐루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자매들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맘의 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한 주 주께 영광.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 주님의 귀신 위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하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여호와 영광이 세상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 바다 거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 바다를 더불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 바다를 더불같이 영광 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과 기대는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의 영광 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때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고 모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승리하고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흉악한 결박을 끊으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노래이지만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한 도구가 됩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며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십시다. 나는 믿습니다. 선지자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여호와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 바다 거금같이 영광 세상 가득하리라.
여호와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으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견고한 기초 아래 우리의 삶이 쌓여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성결함을 이루어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합당한 자들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님을 경배한 종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의 붕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영광 중에 거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권합시다. 이렇게 한번 권합시다. 빛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그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앞뒤로 한번 권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을 그 영광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아멘. 원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지요. 주님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 손님으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나리. 너를 통해 생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할렐루야. 아멘. 혹시 목요 모임에 처음으로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다면 그대로 일어나 계시고, 예, 한번 환영하면 축복할까요? 예,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축복받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저 형제님 한번 축복하면 좋겠고요. 오늘 새로운 지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찬양학교 함께 하셨던 분들, 또 우리 목요찬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님이라서 한번 환영하며 한번 축복하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주 목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모임에 하나님 기대하며 갈망하며 예배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제를 나누십니까? 교회에서 간식 나누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그래서 교제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교제보다 사실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상합니다. 순에서 함께 은혜 받고 마친 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어떻습니까? 못생겨 보이고 아주 미워 보이고 때려 죽이고 싶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회 마치고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 얼굴에 뭐가 보이죠? 빛이 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전히 미워 보이는 사람은 아직 수련의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여러분 온전한 연합체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교회 평안이 없습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까? 뜨겁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평강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옆에 손을 잡고 한 번만 더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의 편지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얼굴 한번 바라보시죠. 어떻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아주 재수없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얼굴 한번 바라보시며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고백하며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더 축복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형제 자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진 예물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헌신 없이 예배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해요. 주님